송민영 김정하 극중 부부에게도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막대먹은 영예 씨는 꾸준한 케이블 프로그램이지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새로운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막대먹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영예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영예 씨의 아버지 송민형 그리고 어머니 김정하는 영예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며 막영예의 인기를 높인 주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송민형 프로필 송민형 나이는 1954년 3월 2일생입니다. 송민형 키는 174cm이며 소속사는 세발자전거 엔터테인먼트이지요. 송민형 학력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입니다. 송민영은 한 번에 이혼을 했고 재혼을 한 후 지금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민영 김정하 부부 연기 10년 극중 영예의 부모님으로 나오는 송민영 김정하는 벌써 부부로 함께한 기간이 무려 10년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연기를 하다 보이젠 카메라 밖에서도 여보라고 부른다고 할 정도이지요. 송민영은 김정하와 카메라 밖에서도 절친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송민영 김정하 극중 부부에게도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민영 이혼과 중고 신인 송민형은 1세대 아역 배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민영 이혼을 했는데요. 초혼에 실패하고 아들과 미국으로 가게 되며 성인 연기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민형에게 LA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트콤 LA 아리랑 출연이라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지요. 비록 단역이었지만 연기자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송민형은 마흔이 넘은 나이에 다시 중고 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민영은 이혼과 사업 실패로 인하여 10억 원의 빚꾸리고 세 번의 암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민영의 연기를 향한 열정만은 꺾을 수 없었는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영은 비록 중고 신인이지만 아역배우 때부터 성장을 해서 그런지 연기력만큼은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인품 역시 좋아서 후배들이 잘 따른다고 하지요. 송민영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좋은 연기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